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증시 셔터업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전략들 세우려면 저희 셔터업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시장의 상황 대응 전략 세우려면 간밤에 해외 증시 살펴보고 이제 오늘 시장 전략과 관심 주까지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저희가 오늘 최애만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수석 연구원 모시고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요즘에 좋다고는 하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부터 토픽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셔터업 함께 해주실 셔터맨이시죠. 박재영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아니에요. 아, 그런 이미지 좋지 않아요. 아, 제가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간 건강한 이미지였는데, 네. 운동도 많이 한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아, 그랬는데, 정말요?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셔서 아, 그래요? 안부차 여쭤봤는데. 아, 커피를 진짜 큰 걸로 한잔 먹고 왔는데도, 네. 어제 이제 밤늦게까지 좀 요새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얼굴에 묻어났네요.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워낙 이제 시장 잘 봐주시고 하니까 네.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인사해주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 역시 같아요. 히어로드님 1등으로 아, 우리 박가영 씨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박가영 네. 아나운서 팬. 오늘도 잘 부탁한다라고 네, 저도 인사해 잘 주셨고.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항만리 케이트 판다님, 그리고 1등 과자님, 다들 많이 보이는 얼굴 들이시죠? 그리고 영재진님도 안녕하세요. 박재영 차장님, 저 불러주시면서 상쾌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채팅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알고리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요새는 자나깨나 알고리즘 이게 어떻게 되나 그 생각뿐이 없어요. 아. 주식 생각이랑 두 가지뿐이 없어서. 채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뭐 하다가 궁금한 거 여기 적어주시면 우리 또 박가영 아나운서가 이제 쏙쏙 꼽아서 네, 맞아요. 질문도 답변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질문 보이면 네. 맥락 딱 끊고 그 질문부터 드리곤 합니다. 중간에 언제든 끊고 치고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뉴스 오늘 세 가지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차장님이 준비한 내용과 좀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좀 말랑말랑하고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쿠팡, 이제 배송기사의 건강을 관리하는 4주 유급휴가 통큰 선물을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쿠팡에서 일하는 배송 직원들에게는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 달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은 배송 직원인 쿠친, 쿠팡 친구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은 평소처럼 급여를 받으면서도 업무를 쉬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쿠팡케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참 부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게 지속적인 걸까요? 뭐 1년에 한번 준다든지, 뭐 5년 되면 한번 준다든지, 뭐 그런 건지는 좀 궁금한데. 이게 건강검진을 해서 네.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올 아, 경우에 해준다고 하네요. 참 좋은 제도네요.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작년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네,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정부도 11월 달에 대책 발표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제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의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터넷 시대, 이커머스가 점차 커지는 시대로 네. 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이제 커져야 될 텐데 이게 또 우리는 또 주식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택배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쪽과 관련된 비용은 상승하고 있고 네.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성장 산업은 맞는데 약간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뭐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택배기사님들이 파업한다고 누가 막 화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2년 전인가? 택시기사들이 파업했을 때는 관심도 안 했어요. 너 하든지 말든지 신경 났었는데 택배기사분들이 파업하니까 오히려 지지를 해주는 너무 고생하신다.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앞으로 제도가 정비가 좀 돼야 될것 같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 뭐 그리고 소비자들도 뭐 택배 요금이 얼마 정도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500원, 3,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업 택배는. 네. 네. 저는 한 두 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6,000원? 네, 5,6,000원 정도까지는. 왜냐면 워낙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많았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좀 아까울 수 있거든요. 네. 전 택배 뭐 12,000원짜리 사는데 택배비가 6,000원 붙는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사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쿠팡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과 좀 연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요새는 이제 기업의 그런 도덕성 경영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ESG.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세계 정용진, 제가 정용진 대표 이야기 좀 많이 좋아하시네요. 가져오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정용진, 정유경이 강남에서 호텔로 겨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마트의 자회사인 호텔 조선 호텔 앤 리조트가 강남 테헤란로 중심부에 조선 팰리스 호텔을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바로 옆에가 지금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JW 메리어트 호텔을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남에 처음 또 진출하기도 했고 바로 동생과 경쟁이 붙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마트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이제 나눠 가지셨죠? 예. 나눠 가지셨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는 정용진 회장이 더 많은 이제 주목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구단도 인수하고.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들.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아는 건데 이마트 주가는 조금 부진하고 네. 신세계는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 또 회복되면서 좀 올라오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겉으로 이제 언론에 드러나는 것과 내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 누나와 동생 이 대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신세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정용진 그 회장의 행보가 참 재밌어서 네.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이 벌써 레스케이프, 그래비티, 그랜드 조선에 이은 네 번째 호텔이거든요. 근데 그 앞선 호텔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서 네. 이번엔 어떨지 네.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내용은 차장님 혹시 SNS 싸이월드 하셨었나요? 그렇죠. 전 싸이월드 세대죠. 도토리 세대. 그렇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 그거 모르세요? 알아요. 최현 씨. 예, 예, 예. 네, 사진 일기장에. 아, 그렇죠. 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추억의 싸이월드네요. 네, 이미 알고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싸이월드 도토리 결제도 하셨었나요? 가끔 했죠. 그 BGM 사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BGM.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어제부터 환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가 도토리 38억 여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으니까 정말 많은데 11만여 명의 이제 회원들이 이미 환불을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도토리 내가 결제한 돈인데 아깝잖아요. 꼭 잊지 마시고 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토종 SNS 싸이월드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뭐죠? 그 새로운 월드? 메타버스? 아, 네. 메타버스의 원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메타버스의 원조입니다. 여기 화폐도 있죠, 도토리. 네. 그다음에 이제 서로의 공간, 네. 자기 캐릭터 꾸미고 메타버스의 원조였는데 이게 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다음에 이제 내수라는 이제 한정적인 그다음에 지원도 잘 못 받았고 아니 뭐 SK에 넘어가긴 했었지만 거기서 그렇게 뭐 강하게 뭔가를 프로모션하거나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이 별거야? 트위터가 별거야? 사실 우리는 싸이월드라는 정말 앞서 나가는 네. 세대를 좀 너무 앞서 나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요거 좀 다시 잘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저의 20대가 담겨 있는. 제 20대 사진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백업을 안 받았어.
그것도 다 살려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참 잘된 일이네요. 네, 오픈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7월부터 조금 늦어졌어요. 계속 뭔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7월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고 김민진 차장님은 전 사이월드 안 하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유행에 뒤처지는 분이셨네요. 아. 네, 여기까지 저희 뉴스 간단하게 짧게 세 개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 9시입니다. 시가가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나와서 살펴보려고 이야기를 끊어봤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양시장은 장 초반에는 지금 빨간불 밝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이 센 상황이라 어제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최근에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반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이유는 어제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위험 자산, 뭐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이런 쪽에 대한 뭐 상승세 이런 것들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이 나왔는데 수급은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어제도 외국인이 조금 샀는데 오늘도 예. 외국인이 조금 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사줬는데 네. 오늘은 팔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소폭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나홀로 개인이 사자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장 초반 이제 시가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제 이제 뭐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많이 사면서 개인 그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은 현물보다는 선물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네. 현물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선물 이쪽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산다. 선물을 많이 산다 그러면 기관이 그 선물 매수하는 것을 매도로 받아주면서 기관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 뭔가 해지할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현물을 사게 됩니다.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게 매수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제의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뭐 현물 매수가 뭐 시원찮다. 그러면 선물을 많이 사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볼까요? 어떤 네. 게 오르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8만 원 깨졌잖아요. 네. 지금은 다시 소폭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나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보합이고요. 기아는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어서 좀 반갑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2차전지 쪽이 안 좋네요. LG화학이 오늘 뭐 2.8% 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뭔가 주요 이슈가 있었나 봐요. 없었나? 저는 모르겠네요. 저희 네. 2차전지 잠시 뒤에 네네. 김정환 수석 오시잖아요. 그렇네요.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SDI가 완성차 전고체 배터리 협의 논의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긴 했었는데 뭐 우리 증권 업계 최고 전문가 김정환 수석 연구원이 나오니까 거기서 예.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가 조금 밀리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조금 밀리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르고 있어요. 1.7%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젠이 1.8% 상승하고 있고요. 에스티팜 뭐 이런 쪽 특별하게 오늘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요 정도 뭐 분위기는 어제 미국 증시랑 비슷하게 보합선에서 위아래로 강보합, 약보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도 또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래서 그런지 눈에 띄는 종목들은 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보합권이라서 보이시나요? 네, 뭐 상승 하락 종목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등락률 상위를 보면 뭐 스펙 이런 것들이 있고 코스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태양금속
넥스트 사이언스, 동아지질, SBS 이런 게 좀 코스피에서는 상승하고 있고 예. 세보 EMC, 세운메디칼, 동방성기, 셀루메드, PSMC, 소프트캠프 이런 쪽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뭐 코스피 200 대형주 중에서는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네요. 제일기획이 2.7%, CJCGV가 2.7%로 가장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거니까요. 뭐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상승 하락도 좀 제한된 출발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합권에서 큰 특징은 없는 초반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저희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장 분위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해외 증시도 역시 미국 증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2%, 나스닥은 장중에 거의 0.6% 상승세가 좀 나오다가 밀렸어요.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좀 밀렸습니다. S&P500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 하면서 채권 금리가 뭐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은 인플레 공포에서는 조금 뭐 벗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테이퍼링 논의 시기는 지표 흐름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당장 테이퍼링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또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 철회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어제 채권금리 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다시 하락했어요. 정말 하루 건너 하루. 이틀 동안 막 급등하더니 예. 어제 또 떨어지면서 이게 또 기술주의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네. 비트코인이랑 이제 테슬라랑 연결돼 있고 이제 성장주에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악재도 하나 있었어요. 아마존이 워싱턴 DC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가 됐다. 네. 지금 기술주는 가장 겁내하는 게 이 반독점법 이런 거거든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얘들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구글을 누가 이겨요? 네. 유튜브를 누가 이겨? 그렇죠. 아마존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이게 정부가 법적으로 예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반독점법 위반 관련돼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던 거예요. 네. 바이든 정부가 요런 쪽에 거 되게 민감하다. 네. 독점 싫어한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임기 초반에 이렇게 기업들을 공격하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어제 이제 아마존 주가는 영향이 없었는데 전반적인 기술주 심리에는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예. 국채금리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융주들이 이제 대거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주들, 기존의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약세를 보였었던 하루고요. 테이퍼링이라는 빅 이벤트,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 것들을 앞두고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랐다 내렸다, 뭐 그런 미국 증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금리가 많이 내렸다고. 네네. 그렇죠. 금리가 어제 채권금리가요. 예. 지금 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4월 이후에 이제 4월, 5월 두 달 만에요. 두 달 만이네요. 가장 이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달래는 발언을 했어요. 금리 안 올릴게, 테이퍼링 안 할게 이러면서 한때는 1.7까지 올라갔었던 미국채 10년 금리 이것 때문에 걱정이었었던 거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60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74배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하락 안정화됐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혔거든요. 네. 네, 성장주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안 좋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성장주에는 네.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었던 기술주들 뭐 금리가 하락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지표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됐고 예. 제가 어제도 주택 이야기 했잖아요. 네. 주택 또 두 가지가 발표가 됐던데 네. 두 가지가 발표가 일단은 케이스실러 네. 지수 일단은 3월 한 달 만에 13%가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오른 거죠.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차트인데 뭐 안정세였어요. 안정세였고 하락하다가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 뭐 좋은 데 있고 싶고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많고 네. 이제 일자리가 도심에 많은데 거기 취급 굉장히 비싸잖아요. 차도 막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라고요. 아, 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외 큰 주택들 지어놓고 사는 거죠. 지금 보시면 10대 주요 도시. 아마 10대 주요 도시면 큰 도시만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라든지 이런 도시만 이야기를 하는 걸 거예요. 12.8% 올랐는데 20개 주요 도시는 13.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보다 다른 지방, 지역, 강원도의 집값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런 이해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연율로 13.2%는 전달에 12%였는데 이거보다도 높고요. 뭐 물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2005년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2005년도. 그럼 한 16년 만에 네.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시장 매물을 보면 107만 가구.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30%나 감소한 거예요. 매물이. 팔자가 없고 사자는 계속 많고. 어제 이제 그 수요 공급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수요 그러니까 집 팔려고 내놓으면 보통 40일 걸렸는데 20일 만에 팔려 버린다.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표로 딱 나온 거고요. 4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이게 3월 데이터거든요. 근데 4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9% 줄어들어서 연율로 86만 3천 채. 그래서 월가 예상치를 많이 밑돌았어요. 네. 못 팔고 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자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상반기 지금 4월, 5월, 6월의 인플레이션은 작년 유가 기저효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하반기에는 집값이 급등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집값 오르면 네. 이게 영향 많이 CPI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0%를 주택가격이 책임을 지고 있다. 예. 거기다가 다른 30%는 서비스 물가인데 백신 맞고 나면 놀러 갈 거잖아요. 놀러 가면 밥 해먹지 않고 밥 사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가들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일시적일까라는 의문을 이 주택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어제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금리도 크게 떨어졌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일시적일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지표로 인해서 다른 지표들이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EU에서 백신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 맞죠? 네. 네, 너무 반갑네요. 전통적인 컨택트 산업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어제 EU 집행위원장이 증명서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6월 1일부터 준비를 하겠다. 개인정보 같은 거 뭐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바코드를 찍으면 아마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바코드를 찍으면 뭐 그 버스 타면 학생입니다처럼 백신 맞으셨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죠. 개인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작업을 해서 7월 1일 공식 시행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시민들은 EU 영내에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EU,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막 이탈리아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거기에서만도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뭐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어제 뭐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하나투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속보로 백신 접종자들은 7월부터 4인 이상 면제. 맞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네. 4인 이상 모여서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짠 이런 거. 여행도 가고. 네. 뭐 사실 저도 이제 놀러 가는 거 좋아해서 리조트나 이런 데 갈 때 두 가구 가면 재밌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면제해 준다. 왜냐하면 백신을 좀 잘 안 맞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 그러니까 5월 실적 발표를 했는데 5월 연내 티켓 판매가 2019년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네. 국내선. 네. 우리나라는 국내선이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되지만 미국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어제 그 기사가 있었어요. 국내도 이제 하반기쯤에 예약 티켓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한국? 네. 이제 백신이 좋아지면은 나갈 거 해외여행? 네, 맞아요. 저도 빨리 해야겠네요. 네, 되게 가격도 오르고. 저는 2019년도 항공권 사는 게 있는데 그거 포인트로 전환해 준다고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빨리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주랑 우리 항공주랑 물론 이제 우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도 굉장히 좋죠. 실적도 네. 굉장히 좋아서 그런데 이게 기대감에 이렇게 초강세로 가도 되나? 라는 걱정이 살짝 들 정도긴 해요. 아직 백신이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5%가 제가 알기로는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다 맞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들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빨리 해야 돼. 항상 부족하네요. 네. 6월에 거래소 정기 변경이 발표가 됐습니다. 6월 11일 날 편출입이 되고요.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 편입되는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대한전선, 동원산업이 편입이 됩니다. 편출되는 종목은 SPC삼립, 한일현대시멘트, 애경산업, 삼양사, 빙그레,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이게 코스피에서는 편출되는데 왜 5개가 편입되고 7개가 편출되느냐. 네. 코스피 200이 코스피 198 되느냐. 그렇게 될까요? 예. 안 되나요? 두 개는 분할한 기업이 있어요. 대림산업이 DL-ENC. 이게 분할되면서 DL-ENC가 편입이 되고요. 네. LX홀딩스. 요게 상장하고 바로 편입이 되면서 편출은 7개, 편입은 5개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만 말씀드리면 박스에바이오, 데브시스터즈, 파크시스템, 아주아이비투자, 젠백스가 하나 머트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요. 편출은 골프존, 케어젠, 안트로젠, 노바렉스, 사람인 HR 이렇게 뭐 등등 편출이 되는데 케어젠, 안트로젠, 뭐 노바렉스 이런 거 보면 뭐 현대 바이오랜드 예전에 바이오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코스닥에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편출되는 종목도 굉장히 바이오가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편입되는 종목들 보면 하나머트리얼즈, TSE, 뭐 SFT, 성화이텍도 있네요. 뭐 하여튼 IT 쪽이 조금 많이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고요. 예. 너무 빠른가요? 아닙니다.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IT 대가 김정한 수석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 오늘 관심 종목도 네. 살펴봐야죠. 지금 이제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해외 쪽 주식 쪽 이제 방송을 하면서 되게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와 닿은 얘기가 네. 인터넷 광고 시장에
부동산 규모를 할 때 이제 부동산 임대 총액 그거를 JP모건에서 함께 넣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시기는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할 돈을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광고비로 쓴다라는 거죠.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2억 그러니까 권리금이 2억이고 임대료가 월 5천만 원이다. 예. 그러면 그걸 줄여서 뭐 권리금 2억 안 주고 5천만 원 안 주고 그거를 광고로 막 때려서 온라인 사업을 하면 그게 더 돈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뭐 광고 시장이 이만큼 더 임대 시장만큼 더 커질 것이다. 렌트 시장만큼 커질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의 강자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 진우스라는 업체는 제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매트리스를 파는 업체예요. 여기 보면 판매 비중의 80%가 온라인이고요. 매출의 90%가 미국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가슴 뛰지 않나요? 뭔가 이제 아마존을 보는 듯하고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존에서 실제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작년에 악재들이 많았습니다. 유리섬유 소송, 얘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원료죠. 그 다음에 물류비용,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매트리스 엄청 크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됐고, 올해 이슈로는 미국의 생산법인이 완료됩니다. 미국 판매가 90%고, 미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미국 공장의 캐펙스가 끝났어요. 여기다가 매트리스 의존도,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이걸 줄이고 다른 쪽으로 매출이 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거든요. 신한금융투자의 김현욱 연구원이 Cannot help buying, Cannot help ing 이게 뭐예요? 안을 이유가 없다. 네. 뭐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굉장히 영어를 못하는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제목으로 이게 뭐야? 사는 걸 안 도와줄 수 없어? Cannot help buying. 네,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동의를 해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지누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관심 종목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저희 증시 셔터업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차장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예고해 드린 대로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최애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